V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1회 강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분이 자, 강함을 이기는 것은 지혜인데 그 지혜가 가장 지혜다운 지혜는 지혜 중의 지혜는 아름다움이다 하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는데요. 큰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아름다움. 글자도 아름답네요.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 그게 가장 아름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언제 아름답게 보이나, 여기부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분별을 통해서 아름답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이게 분별을 하지 않는 분별심, 요걸 여러분들은 이름을 바꿔서 무심이라는. 여러분이 무심에서 대상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대로 모두가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자리는 빛이라서 모두가 빛나게 보이고 그때는 찬란한 에너지의 장을 여러분이 느낌으로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태를 노래를 한번 부른 적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아름답구나 하는 노래. 예. 구구절절이 얼코덜터다 입장 바꿔 생각하니 이 노래 알겠는가 아름답고 아름답구나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했어 안타깝도다 구름도 옳고 바람도 옳고 햇볕도 안 옳구나 조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 하니 보는 관점을 바꿔보라 여기가 극락일세 어디 가서 찾으리요 바로 지금 이 자리인 것을 문흥동이 어디 있으며 지상 낙원이 따로 있는가 한 생각 돌려보면 여기가 낙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욕심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구나 지금 이것이 구원되어 있는 천국인 것을 눈을 뜨시오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것이 여기라네 눈을 뜨시오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곳이 덕분서클이라네 네, 무심해서 바라본 세상은 지금 여기가 그대로 지상낙원이고 이미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지상극락 지상천국이 되어져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막 땀 흘려서 머리를 굴려서 생각으로 노력하고 행동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져 있다는 걸 알고 그걸 누리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분별심에서 무분별심으로 넘어오시면 지금 여기서 빛으로 된 세상을 만납니다. 이걸 만나서 자신이 빛인 줄 알고 자신을 빛나게 사용하는 삶 이때 참으로 아름다움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빛나게 사는 삶은 바로 상대를 빛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 덕분에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상대에게 늘 덕분입니다 하면 상대를 빛나게 할 뿐 아니라 이때 자신은 더 빛나게 됩니다. 이런 빛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그때 지혜 중에 지혜가 나와서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가 됩니다. 즉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아름다워서 각자의 역할이 있고 용도가 있습니다. 역할과 여러분들이 그 용도를 잘 알아서
이걸 딱 맞게 맞춤식 서비스를 할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극치를 우리는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중에 지혜는 이렇게 바로 전지전능한 영의 능력을 내가 발휘하는 것이다. 어떻게? 무심해서 전지전능한 영의 느낌을 받아서 그대로 행동에 옮긴다. 이걸 영감받아. 그래서 앞으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지상, 천국은 바로 무심해서 영감받아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이 되는 그 세상이 바로 지상, 천국, 지상, 극락이에요. 그게 바로 무심, 천국이고요. 이때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혜 중에 지혜가 늘 발휘가 되기 때문에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로 뭐 혼과 육이 조화를 이뤄서 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됩니다. 이 세상 여러분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데 말입니다. 앞으로 올 거라고요. 지금 여기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자꾸 앞으로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아니 지금 여기 있다고요. 왜? 무심히 들어가서 보시라고요.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이미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콩이 없으면 절대로 콩을 소화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걸 꼭 아시고 확인하시라. 어디서? 무심해서. 어디서? 덕분서클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극치가 뭔지 알겠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